2023년 6월 29일 마감한 고덕강의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에 총 1,779명이 접수했습니다. 특별공급은 평균 14대 1, 일반공급은 평균 3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습니다. 이번 2차 사전예약은 49제곱미터형의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. 1차 사전예약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수해주셨는데요. 총 471세대를 모집하는 특별공급 사전예약에는 6,681명이 접수하였습니다. 유형별 경쟁률을 보면 청년 특별 공급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. 총 88세대 모집에 4,967명이 몰리며 5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습니다. 총 119세대를 모집하는 일반 공급 사전 예약에도 총 4,098명이 신청하여 3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. 이번 사전 예약 당첨자 발표는 2023년 7월 12일입니다. 당첨자 발표 후 소득, 무주택, 자산 등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. 무주택 시민이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. 앞으로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더 많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